글로벌 팬 플랫폼 기업 디어유가 상장했습니다. 최근에 뭐 엔터즈, 메타버스, NFT 이런 기대감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면서요. 예. 지금은 26% 상승인데 장중에 상한가 가져가는 따상을 이른바 터치를 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디어유의 성장성 주가 전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어유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셔야죠. 디어유의 전신은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한 버리니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좀 생소하네요. 예, 생소하죠. 2014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때 만든 분이 현재 디어유 대표인 안종호 대표와 네. 이하키 부사장이 공동 창업을 한 게 이제 버리니크 회사인데 이때 돈톡이라는 메신저를 개발했었어요. 20대 전용 메신저를 개발했는데 특징은 지금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읽기 전에 이제 메시지를 삭제한다든지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사라진다든지 10대, 20대 전용으로 개발했던 메신저가 돈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의 그 디어유의 버블의 시초가 된 거죠. 예. 예. 이걸 이해하셔야 디어유가 어떻게 이 사업을 개발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200만 명까지 그 가입자를 모집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도한 것이 우리은행의 위비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본 듯합니다. 들어본 듯하죠. 예. 이것도 바로 이 회사에서 합니다. 이것도 사실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SM엔터테인먼트가 자본금 60억을 대면서 야 우리 팬 커뮤니티 톡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것이 바로 현재의 디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팬클럽인 그 린스를 먼저 개발하고 나서 2020년에 사명을 현재의 그 디어유로 변경을 하고 프라이빗 메시지 사업을 하고 사실 올해부터 작년부터 약간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이제 K컬처, K파워가 커지면서 이제 상장에 불을 붙이게 된 거죠. 네. 그 뭐 이전에 히스토리를 알지만 이름들은 좀 생소해서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우리는 지금 디어유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디어유의 핵심 사업은 무엇이고 수익 모델은 어디서 나옵니까? 디오의 핵심 경쟁력은 사실은 윈윈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인해 기획사 스타들과 일반 10대, 20대 그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는 그 팬들과 그 개인 톡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왜 윈윈 전략이냐면 그 일반 아이돌 스타들이 게시판이나 댓글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디오에서는 힐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개인 톡을 소통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윈윈 전략은 뭐냐면 이 디어유가 받은 과금 전략의 반을 QX사에 주는 거죠. 네. QX사에서도 다 손해볼 게 없는 구조고 그리고 팬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윈윈 전략을 폈고 보통 이제 현재 과금 구조는 아티스트 한 명당 4,500원을 받아요. 현재 가입돼 있는 사람은 월 4,500원 가입을 하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그 개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도록 해주고 현재는 23개 기획사에 229명의 아티스트를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일종의 팬덤 비즈니스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수한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게 이제 포텐셜이 되는 거고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를 하면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데 핵심은 이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당 과금 구조, 현재 4,500원인데 ARPU를 높여야 되는 게 이제 핵심 사업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디어유가 강세인데요. 한 24%, 5% 정도 있는데 박주근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좀 더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디어유 버블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채팅 메신저. 그렇죠. 팬들도 좋고 아티스트도 힐링하고 네.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건데 네. 이런 건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디어유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사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하고 NFT잖아요. 네. 디어유도 그런 쪽의 계획들을 좀 일부 좀 내놓고 있나요? 그렇죠. 그 디어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게 네. 이제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디어유의 기본 비즈니스의 전략은 팬덤 서비스거든요. 네. 그 과거의 팬덤 서비스를 현재의 IT 기술과 접목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팬덤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앨범, 브로마이드, 그리고 화보, 뭐 콘서트 이런 걸로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현재 IT 기술과 접목한 것이 사실은 디오유로 볼 수 있고 예. 이런 IT와 접목한 현재는 메신저로 접목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갈 수 가상의 공간에서 그렇죠. 예, 그렇고 메타버스로 가다 보니까 DOU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이버의 어떤 플랫폼 서비스처럼 거기에서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겠다. 프로바이더나 이렇게 팬들과 그러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NTF 사업도 NFT가 있어야죠.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본 구조는 팬들과 팬덤 서비스를 가 네. 기본 구조가 되는데 이것이 IT로 그 1차 변경된 거고 그러면 그다음 뭘까? 당연히 그 메타버스와 그 또 거래를 하려면 NTF 사업으로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려면 이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 팬덤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이제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이제 10대들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리스크로 한 부분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다음 서비스는 당연히 이 팬 서비스 자체를 글로벌로 넓히는 게 이제 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지금은 채팅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들과 대화를 하는데 월 4,500원을 내는데 그렇죠. 메타버스로 가상의 공간으로 같이 모여서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좀 더 낼래? 낼 수 있죠. 낼 그런, 수 있죠. 그렇습니다. 디어유 네. 공모가 주가 2만 6천 원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더블에서 5만 2천 원을 시작해서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고요. 지금도 29%까지 지금 박주근 대표님 오시고 더 올랐어요. 항상 이제 공모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장은 얘기해 주는 건데 어쨌든 성공하면 맞는 건데 형성되는 시총이나 또 증권사들이 목표가도 지금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네. 크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늘 공모가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그 공모주 청약률하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2000대 1이 됐고요. 그리고 청약 증금이 17조인데 여기서 좀 주시할 거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83.5%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IPO한 것 중에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기준은 그 펄을 봐야 되는데 경쟁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군에 보통 우리가 그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펄을 30에서 40배를 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런 팬 플랫폼 업체는 사실 비교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없죠. 국내에서는. 예. 굳이 비교하자면 하이브의 그렇죠. 뭐 일부 사업군 네, 네. 그리고 그 엔지소프트의 일부 사업군을 네.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비슷한 군으로 보면 퍼 멀티플이 한 30에서 40배 정도 되는데 현재 그 23배니까 이번에 따상을 했으면 이제 40배가 된 거죠. 네. 40배 됐으면 그렇게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함직일 것 같고 물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그 이 DOE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그 특정 아티스트에 편중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예. 만약 그 아티스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사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쟁사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하이브하고 하이브 유니버스가 있거든요. 그 NC소프트가 말하는 유니버스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약간 경쟁사로 볼 수 있어서 이 두 개 리스크를 보면서 이제 퍼나 장중에 어떤 주가를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DOU의 지분은 이제 SM이 가지고 있고요. JYP도 사실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SM이 이제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단계로 알려졌고 CJ E&M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 부분은 매듭이 안 지어지네요. CJ E&M이 SM 인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DOU 요인이 상당히 있다. 네. 그렇습니까? 있죠. 네. 요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지 DOU는 네. 그 SM의 손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SM 스튜디오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손자회사고. 그런데 CJ E&M이 왜 DOU가 이번 매각이나 그 M&A에서 중요한 이유가 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CJ가 꿈꾸는 CJ E&M 꿈꾸는 건 뭐냐하면 결국에는 이 시장은 플랫폼 사업이 될 것이다. 누가 합종연횡을 하고 누가 많은 연합군을 가지는 것이 이 사업의 향후 미래를 결정할 것인데 현재 보면 DOU의 2대 주주가 JYP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왜냐하면
DOU를 통해서 SN과 JYP가 합종 연행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지배구조 나온 거 표를 보여주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예. 보고 가죠. 그러면 네. 네. 중요합니다. 지분 구성이요. 네. 예.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네. 그 SM 스튜디오스가 43%를 가지고 40%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JYP가 지난 6월 달에 그 5월 달에 9%를 인수하고 6월 달에 한 번 더 투자를 하면서 23.3%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23%면 적지 않은 적지 않죠. 그런데 네. 이 지분율도 두자면 중요하지만 그 SN과 JYP가 이렇게 연합했다는 게 CJ E&M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CJ E&M에서 경영사를 누구를 보냐 하면은 현재 그 BTS 갖고 있는 하이브가 네. 네이버하고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렇죠. YG까지 여기에 합종을 연행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CJ E&M이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는 거죠. 어차피 엔터 산업이라는 게 네. 플랫폼 사업이 될 것이고 이미 저쪽에서는 하이브와 네이버와 그 YG까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DOU가 단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CJ E&M에서는 어차피 SM 엔터를 M&A 할 거면 DOU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JYP까지 합쳐졌으니 그러니까 저쪽과 플랫폼 싸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같이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죠.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 자회사 손자회사니까 당연히 지배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쪽에 이제 JYP가 같이 피를 섞고 있으니 우군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네. 구조입니다. 네. 네. 공모 자금은 이제 어디에 쓰느냐가 사실 IPO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어디에 쓰느냐? DOU는 어떻습니까? 현재 DOU가 밝힌 공모 자금의 77%를 이제 77%면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2만 6천원 기준으로 네. 600억이거든요. 네. 근데 따상을 했으면 거의 뭐 1,200억 가까이 되겠죠. 이 정도 금액을 일단 글로벌 아티스트닝 자금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DOU의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 구조가 아티스트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아티스트들이 많아지야 팬덤이 많이 형성되는데 현재는 국내만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성이 분명히 보일 것이고 이 성장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글로벌 아티스트를 영입을 해야 된다. 이미 그 하이브나 이쪽에서는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입을 하고 있어서 이타카 홀딩스나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좋는 게 당연하고요. 이 영입이 돼서 팬덤이 더 많아졌을 때 그다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또 있죠. 예, 상품 그래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첫 번째는 아마 글로벌 아티스트들 누가 많이 끌어모으느냐 예,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DOU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아직까지는 안 잡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조금이지만 흑자를 아까 이제 내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도 같습니다. 네, 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네. 일단 매출이 184억 네. 미미하죠. 영업이익이 66억이니까 영업이익률 36% 정도 되는데 작년 매출이 130억에 영업 손실이 4억 5천이었으니까 이미 작년을 넘어섰다고 네, 반기 매출이 넘어섰고 흑자 전환했고 근데 이 기업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 영업이익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이 기업은 판매 관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매출액도 어떻게 보면 이미 그 개인 아루프에 360억이 들어온 거에서 반은 이미 기획사에 준 거죠. 네. 반을 주고 남은 180억을 받았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마케팅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티스트들 자체가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다는 게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수익 구조에서 더 아티스트를 더 모집하면 글로벌 확장이 쉬워지고 더 많이 모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서비스로 또 프로페셔널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상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DOU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DOU를 포함해서 엔터지들의 최근에 그 K-컨텐츠의 영향력 상당하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사실 좀 올라와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DOU도 뭐 공모하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공모할 때는 사실은 온갖 좋은 외출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 네. 머리 단장하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부담은 좀 있습니다. 네, 성장성과 투자와 관련된 아이디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를 좀 네. 짚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향후에 해외 아티스트들을 얼마나 유입할 건지를 얼마나, 이제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예, 이것이 이 DOU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게 많아지면 그 구독수가 많아질 것이고 구독수가 많아지면 플랫폼이 확장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확장되고 나면 이제 디오에서 밝힌 내년에 도입된 추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 하이브하고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죠. 이 스토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냐. 두 번째는 마이홈 서비스 정도 같은 붙여서 현재는 아루프가 월 4,500원인데 이 아루프를 개인 아루프를 매출을 네. 얼마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향장 DU의 향후 주가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로 뭐 대기업 지배 구조나 이 산업 구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엔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 이제 그만큼 사실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에서 네. 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오늘 상장한 DOU의 현재와 미래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